세 번 다 똑같은 강도로. 제 별명이 목중구였어요. 목중구. 목중구, 피중구.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승줄에 묶여서 이제 버스를 타는 장면인데 끌려가고 이제 수아가 막 달려와서 나를 멱살을 잡는 장면인데. 근데 얘가 그 다리가 좀 길어요. 전력 지출로 달려오는 거예요. 나 진짜 와 그거는 정말 그거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소름 돋는 거야. 다리 달려오면서 어떻게 잡을까? 달려와서 헉헉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쳐가지고 잡는 거예요. 야 이 새끼야! 왜 그랬어? 왜? 이종석 군은 네. 대단한 연기자. 아 그 친구 나중에 이효빈 씨는 국가의서에서 네. 이제 또 다른 악역인 이성재 씨한테 호되게 당했었잖아요. 그렇죠. 이효빈 씨가 봤을 때는 정웅인 씨랑 이성재 씨 어떤 분이 더 나쁜 사람으로? 참 영광인데요. 아 근데 이성재 선배님도 정웅인 선배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되게 성격이 호탕하시고 맞아요. 진짜 밝으시고 정말 자상하세요. 근데 네 사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같이 붙는 씬이 있었는데 그냥 대사 없이 다가와서 이렇게 만지는 씬인데 저를 이렇게 만지면 제가 되게 소름 끼쳐하는 씬이에요. 참고로 극 중에서 이성재 씨가 이유비 씨의 아버지를 죽이고 이유비 씨와 강제로 첫날 밤을 치러요. 예. 천하의 나쁜 놈이. 진짜.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국이는 그렇지 않죠. 그러니까 그런 건 없거든. 근데 이성재 씨 그때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그러니까. 죽이고 그 딸을 민주국이가 낫다. 그래서. 근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같이 정식적으로 붙는 씬이었는데 저는 이제 너무 긴장도 되고 선배님이랑 같이 하니까 정말 이거 감정 잘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선배님이 자꾸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. 슛 들어가기 전에 눈이 제가 막 이렇게 긴장해서 저는 항상 슛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러고 있으면 선배님은 저를 이렇게 보시고 막 이러세요. 긴장을 풀으라. 아니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대신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아 나 그러다 감정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모르겠다 하자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큐 딱 하자마자 갑자기 눈빛부터 딱 달라지시더니 손을 이렇게 만지는데 보통 이렇게 제 아 하세요 네, 보통 이렇게 손을 댄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저는 하실 줄 알았어 당연히 그래서 저도 그냥 혼자서 연습하기를 그냥 이렇게 손을 보면서 싫어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딱 이렇게 눈빛을 딱 보내시면서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? 오 아 죄송해요. 저 완전 새 친구 아니야 새 친구. 아니 근데 새 친구 아니야. 근데 이게 느낌이 한 번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, 저는 정말도 느꼈어요. 너무 깜짝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막 너무 싫어한 거예요. 너무 정말 소름끼쳐. 그래서 아 진짜 대단하시다. 어쨌든 이성재 씨는 천하의 나쁜 아니 근데 이유비 씨를 저는 데뷔하기 전부터 봤거든요. 예, 데뷔하기 전에 보고 저랑 또 그 시트콤 예전에 그 종편에서 시트콤을 잠깐 또 같이 했었어요. 그때 거기서 이렇게 보는데 예쁘잖아요. 예쁘고 거기 보니까 이제 이대 성악과 재학 중이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겠구나 뭐 이렇게 봤는데 근데 연기가 연기가 아니 근데 어떻게 합격한 거예요? 그러니까 아 근데 그 끼가 저봐요 근데 끼라는 건 되게 애매한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때 보여줬던 거 한번 보여줘봐요. 그때 맞아, 그때 뭐 했어요? 개인기인가요? 선풍기를 혼자 들고 와서 잘 기억하네. 기억나죠? 왜냐면 선풍기를 막 이렇게 들고 와요. 아 큰 선풍기? 그냥 우리 가정용 선풍기. 그래가지고 이거를 쭉 연결시켜서 갑자기 강풍으로 틀어놓고서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앞에 광풍기 틀어놓고 막 머리 휘날리잖아요. 이런 것처럼 갑자기 틀어놓고서 이렇게 휘날리면서 뭘 계속 누구 흉내내고 광고에 나오는 한 장면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, 저도. 야, 어떻게 저런 걸 할 생각을 했냐. 아니, 뭐 어떤 거에 한 거야? 한번 보여줘요. 보여주세요. 아니, 이런 자리에서 보여주는 게. 그래. 얼마나... 아니, 지금 선풍기가 있어요? 있어요. 널린 게 선풍기. 여기가 뭐 광풍기. 널린 게 선풍기. 근데 진짜 별거 없는데? 별거 없어요. 진짜 별거 없어요. 기대하지 마세요.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면 됩니다. 정말!
보여줄 거 없어요? 라고 했을 때 아, 없는데 이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해보자 아이돌의 아이돌스러운 거를